오늘도 어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단에 계시는 대표자분들께서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 가까이 대시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소속된 교단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용도 목사님이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에서 1974년부터 한 14년 동안에 총무로 봉직을 했고 그지 후에 물러나면서 총회장을 역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신총회 대표로 나왔습니다. 총무를 8년 하고 미국에 있는 재미 고신에서 총회장을 역임하고 귀국하여서 국내에 있는 고신총회와 함께 대내외적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임종수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반갑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손병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좀만 입술에다가 네. 가까이 대주시면. 기하성 여의도 대표 이혜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오봉근 목사입니다. 뭐 다른 건 설명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아, 또 교단에 소속되어 계시는 이 목사님들께서 스튜디오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부터 이 애국운동에 함께 동참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간단하게 한 2분 정도씩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좀만 가까이 주세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네. 특별히 이용규 목사님하고 지덕 목사님 예, 예. 또 길자연 목사님 할 때부터 네. 같이 좀 동행을 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네. 잘 협력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몇 년 정도 함께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 5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예. 꽤 오래됐어요. 아, 훨씬 이전부터. 예, 예. 이전부터 뭐 그건 한 10년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애국운동 언제부터 이렇게 함께 하게 되셨나요? 저는 저희 부친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로 네. 고통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 피를 이어받은 자손으로서 DNA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비성경적인 문제에 앞장서게 되고 또 애국운동에도 늘 다른 사람과 같이 앞면에 나와 서지는 못해도 늘 옆에서 뒤에서 협력하면서 이런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그 이제 일제치하 때 그 어떤 이런 뭐 고문이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예, 부친께서는 예, 예.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고향을 떠나 남해로 피신을 해서 남해 뒷산에 망원산을 매입하고 굴을 파서 네네. 일제의 강점기가 지나도록 예. 금식 기도와 함께 사서삼경을 읽으시면서 지내시고 두 살 난 나를 남해 항구에서 삼춘포 항구에 내리니까 만세 하면서 만세 삼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3년 네네. 생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또 공산주의자들과 함께 네네. 대결하면서 그런 여생을 지냈습니다. 아, 이 추후에 궁금한 것도 추후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가훈 목사님께서 네. 청와대 앞에 그 비닐 텐트 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때 화면을 보고 바로 그냥 나갔죠. 그래서 나가서 보시고 이렇게 바로 나오시게 된 마음의 어떤 동기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전 목사님 그 인터뷰 하는 걸 보고 예. 아 이게 심각한 상황이 시작되는구나. 아. 목사님이 청와대 바로 문 앞에 그때 맞습니다. 문재인 예. 정, 정권이고 예. 예. 얼마 안 됐을 텐데 맞습니다. 예. 그게 바로 문 앞에 가서 저렇게 한다면은 뭔가 심각한 상황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뛰쳐나가서 예, 저도 예. 가서 인터뷰를 하고 아,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강화문을 가봤죠.
아, 목사님 어떻게 네. 함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 저는 그 순복음 교단이 예. 성령 운동하는 교단이잖아요. 맞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단인데 네. 그 전에 청교도 운동을 통해서 전 목사님이 전국에 네네. 한국 교회를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 가지고 맞습니다. 깨우는 일을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참여도 해봤고 했는데 예. 이제 2019년도 제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광화문에 나가게 됐고요. 예. 그때부터 해서 심지어 안식년이기 때문에 주일 네. 예배도 거기서 같이 예배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계속 성령운동이고 예. 더 나가서는 성령운동은 나라를 구원해 애국운동에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구국운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화를 막으라 하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과 김진 목사님의 예. 유지며 지자들에게 명한 명령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애국의 운동이야. 애국을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맞습니다. 살리는 구국운동이라 해서 모든 시간마다 네네. 참석하고요, 기도하고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단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은 네네. 참 시간이 너무 짧고요. 예, 지금 맞습니다.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네네.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네. 광화문 광장에 연합 예배로 오신 성도님들 보실 때 네. 어떤 마음이 좀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수원서 왔거든요. 아, 예, 있는데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 부산, 광주에서 다 오시는데 연세 드신 분들,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공식 서상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예. 자기 왔다는 것도 증명도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정광호 목사님이 모이라 하니까 구국운동으로 그냥 이름도 없이 또 와서 종참하면서 이 하는 그것은 정말 존경받고 정말 이 나라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바로 네네. 그분들이야. 광화문 운동의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애국운동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2009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아, 예. 네. 아, 은퇴하기 전까지는 교회 부흥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한 500회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예. 그러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나라가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네. 이게 우리 그래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처음부터 참석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네 친구, 다섯 친구가 태극기를 들고 참여를 하면서 네. 그 사진이 그 문재인 청와대까지 우리가 사진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가 그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 문재인하고 그 친구가 태극기를 같이 들고서 이제 한 걸 보고서 예. 뭘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그걸 내밀면서 구급하라고 그래가면서 그 친구를 거기서 임명을 안 했어요. 안 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아주 뭐 우리 집사람까지도 여기 아주 미쳐서 아주 애를 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 뭐 길바닥에서 자는 현상 또 벌벌 떨면서 네. 그 참여하는 그 모든 것 엄청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여하고 외치고 그랬어요. 지금도 집사람은 이제 참여를 못하지만은 아직도 한 네 사람 다섯 친구들이 네. 계속 모입니다. 계속 모여서 태극기 들고 흔들고 우리가 앞장서자. 네네. 네, 그래가면서 열심히 지금 아직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독립투사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이제 주제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번 3.1절 집회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셨었거든요. 네, 그렇죠. 한번 찾아봐 주세요. 혹시 광화문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을 때 70% 이상은 사실 교회 성도님들,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1919년 3.1 독립운동 할 때에도 그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나 교회 지도자분들이셨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태롭고 어려울 때 목숨 걸고 나서야 될 때는 항상 우리 기독교인 분들께서 앞장서서
헌신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나라가 어려워서 교회가 애국운동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왜 정치하냐? 약간 네. 이런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좀 어떻게 이걸 바라보시는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예. 그거는 그 구태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그 첫째는 하나님 중심이고 예.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인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을 하고 역사가 이루어져야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으시면 누가 우리 살려주지도 않을 텐데 우리 맞습니다.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나는 그래 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참 그 근데 교회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혹은 그냥 아 열심히 하면 내 뒤에서 기도해 줄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뭐 예. 물론 기도도 하지만은 예, 예 맞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움직거 살아 움직거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가 한번 모이면 끝까지 가야 된다. 나는 그래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예.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네. 요사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누구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데 사람 눈치 보다 보니까 뭐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바로 서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1절 행사뿐 아니라 조금 앞으로 가까이 가주시면 예. 예, 정강원 목사님이 이끄는 네. 이 모임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냐는 성령의 역사가 분명함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면 그 모임이 지속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느라고 백성들이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통당한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이제 세금을 중단하고 노역을 중단시켜달라 그러면 왕을 잘 모시겠다 했을 때 3일의 여유를 받아서 다시 만나는 동안에 왕은 원로 그룹과 젊은 그룹을 세워서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원로 그룹은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오. 청년 그룹은 들을 필요 없고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 왕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 시대에 애굽으로 추방되어 있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그래야 해서 나라가 반쪽아리가 났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3.1절 행사 때 조금 전에 보았던 영하 15도의 그런 추위에도 마다하지 않고 백성들이 드러누워서 데모한 것은 그 이전에 지도자가 대통령에게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함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대로 모든 사역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잘 이 모임이 지탱되어 오고 보이지 아니하는 날에 알지 못하는 날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앞선 이 종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순교자들이 흘렸던 그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여 언젠 강명의 날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왜 정치를 하느냐? 네네. 이것은 75년 동안, 6년 동안 한국 교회가 네. 일제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니 원래 그 종교 분리는 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그분들 너무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또 세금을 매기지 마라. 또 목회자를 임명하지 마라. 이게 3대 종교 분리와 종교 분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일제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계속 독립운동을 하니까 맞습니다. 이걸 비틀어 가지고 교회는 정치하지 마라. 교회는 또 목사가 설교도 하지 마라. 이렇게 뒤집어서 그걸 계속 홍보하는 바람에 크기 프레임에 걸려 들어 가지고 지금도 예. 지금도 여전히 많은 목사들이나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예, 예, 왜 목사가 정치 설교하느냐? 왜 교회에서 또 정치를 또 관여하느냐, 참여하느냐? 반대하는데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정치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모든 분야에 걸쳐서 예. 바르게 잡아줘야 되고 예, 또 참여해서 나라가 바로 가도록 참여를 깊이 있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근데 그거 이제 이제는 그게 이제 오해가 벗겨져서 이제 바른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오해가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잘 알다시피 칼빈도 하루에 총리를 했고 예. 예. 또 그런톱이 달가서 목사도 하란을 네네. 예, 완전히 그냥 나라를 바꿨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 한경기 목사님이 정치를 뒤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하고 맞습니다. 도와주셨고 예. 아시다시피 조은기 목사님이나 김종 목사나 이런 분들이 심지어 당에까지 들어가야 된다. 당을 예. 만들어라.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고 이윤영 목사님이 이승만 대통령 국회 첫 개원에서 기도까지 하셨고 예.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지탱해 나오고 있고 예,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나라가 위태로운데 전 분야에 걸쳐서 다 주사파들, 종북 주사파들 또 운동권들이 다 장악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기에 놓이는데 한국교회가 침울하고 있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잘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3.1절에 이건 이제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로 지금 나와 있는데 3.1절 집회가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3.1절 집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목사님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의 이 애국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아직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예.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네네.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또 가정이 구원되어지고 사회가 구원되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까지도 네. 또 다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사회의 책임적인 감당에 두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직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던 명령이 사실은 정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섭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교회가 정치 참여하냐는 얘기는 성경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론에 따라서 정치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성경이 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 조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성령을 통해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나라 사랑해야 되고 나라에 헌신해야 되고 애국 구국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에스더 잘 아지 않습니까? 에스더. 아, 네, 맞습니다. 예. 모르드개와 하만의 싸움에서 아우스르 왕 때 그때 유대인이 다 말살 정책에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예. 목숨을 얻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반전해서 모르드개가 달려갈 장대 후에 하만이 한 것처럼 네네. 우리가 이번 부활절과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네네. 반전하는 우리 공산화되면 교회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복음 전파도 없습니다. 선교 한국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라가 곧 대한민국의 세계 선교의 전진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방금 말씀해주실 때 사실 전광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복음통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제 복음 통일된 이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세대는 나의 세대가 아니다. 내 자녀 세대들이 이런 걸 누리게 될 텐데 여기서 만약에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다면 공산화된 세상에 우리 손주들이 거기서 살아갈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냐 이제. 그리고 저 광화문에 와서 청와대 앞에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그런데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이런 공산 독재주의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난 볼 수가 없다. 근데 그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3.1절 그러면은 할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아, 예. 또 그 유공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손들도 3.1절 그러면은 굉장히 나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 할아버님을 생각하고 또 어른들을 생각하는데 네네. 이 3.1절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죠. 그건 왜냐하면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라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고 성령운동을 하면서도 더더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용문산 기도원에도 다닐 때 보면은 나라를 위한 기도처가 있는데 하늘이 뚫려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도 많이 했고 밤을 새워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왜곡된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지고 왜 교회가 왜 교인이 독립운동에 이제 나라 운동에 참여를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죠. 네네.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라를 위하겠습니까? 33명 3인 가운데도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돼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앞장서서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명을 내걸고 자라요. 공산주의자들은 생명을 내겁니다. 왜? 네. 자기들이 목적을 달성 못하면 죽으니까 맞습니다. 생명을 내걸어요. 그러나 우리 뭐 국민의당이니 뭐 국회의원들 보면은 생명을 내걸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네, 네, 그런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 맞습니다. 선생님 그 최근에 보니까요 또 광화문 광장에 예. 뭐 NCCK 소속된 목회자들이 예. 이 영상인데요. 이거 한 번만 좀 위로 띄워주세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상이 아, 예. 저런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해도 그거 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뭔지 예. 나라에서 기독교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 자익 사상에 빠져가지고 예. 그냥 거기에 휩쓸려 몰려가는 거예요. 죽을 일이지 살 일이 아닙니다. 저건. 근데 저기에 저 목회자들에게 속한 또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또 그 성도님들도 영향을 또 받으시잖아요. 영향을 받죠. 아, 그래서 그게 문제죠.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 사람들을 보면은 네.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합니다. 아. 교회들도. 예, 예. 지금 뭐 저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면서 사상이 잘못된 사람들은 운동 참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이끌어 나가지 못해요. 아. 그게 지금 아주 큰 병폐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이 목사님, 그 혹시 방금 영상 보셨는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전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대한민국에. 네. 아, 참. 대한민국 기준은 자유 대한민국인데 예, 예. 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유를 폐기하려고 하는 맞습니다. 예. 운동입니다. 즉 자유를 폐기한다는 얘기는 공산주의를 추종하겠다는 예, 예. 주체파 주사파들의 사상을 그대로 목사들이 예. 이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신학을 좀 위장된 변장된 그리고 오류된
왜곡된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저런 행동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은 네네. 이게 반역이며 역적이고 매국이죠. 근데 오히려 매국이라고 그들이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아니라 자유민국을 지켜야 할 우리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저런 공산 주사파 세력의 영향을 받고 왜곡된 사상과 정보를 가지고 그들을 애치고 있는 거죠.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 두 번째 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국가 간이 잘못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회가 잘못됐어요. 예. 세 번째 성경을 바로 못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들은 이제 KNCC 소속이잖아요. 예. 거기 들어갔다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혼합주의를 또 맞습니다. 인정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석해 보면은 거의 다 신앙관, 목회관, 국가관이 잘못돼 있어요. 맞습니다. 잘못된 그 결과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저 우려할 바는 아니다. 왜 하나님이 저들 듣지 아니하시고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근데 또 약간 문제가 된다고 느꼈던 건 이번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예. 그 한국 대표들을 만나러 가는 또 NCCK들을 만났죠.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느꼈던 게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보수 진영인데 반미를 외치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목회자들을 만나서 대화와 화합을 하겠다고 갔는데 저는 이게 무슨 뭐 정책 깊은 수가 있는 건지 도무지 뭐 생각이 안 드는데요. 한동훈 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예. 뭐 들리는 소리에 보니까 강남 좌파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예. 주변에 예. 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도 그 뭐 법 개토를 공부만 해가지고 예. 그쪽은 좀 뭐 좀 해박한지 몰라도 네. 예.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예, 이거 좀 잘 살펴보고 또 확인해 보고 또 예. 어른들 말도 좀 들어보고 네네네. 확인하고 가서 만나야 되는데 예. 확인조차 안 하고 예? 다 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난 중도로 가겠다. 뭐 그런 이제 차원에서 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막 만나는 거죠 지금. 네네. 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예. 여기 간다고 해서 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투표하지 않잖아요. 아니, 저희 갈 바에 강원으로 와야지. 열렬히 지지를 할 텐데. 한국 정통 교단을 와야지. 맞습니다. 예? 참 이 아이러니한 행보였는데. 목사님 혹시 어떻게 좀 이 보셨나요? 3.1절에 전통을 이어받는 모임 예.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로 나누면 좋겠고 네. 한국 교회는 신사 참배 반대라는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면 예. 그 교회 앞에 직면한 문제에 당도 했습니다. 그때에 각 교단의 어른들이 앞장서서 맞습니다. 예.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6, 7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우리의 선배들입니다. 그 선배들이 세운 교단이 고신 교단인데 수업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부흥회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기를 소망했고 또 우리들도 그런 정신을 이어가기를 지금까지 은퇴 이후도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대가 변함으로 그 당시에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들을 은퇴하고 신세대들이 올라와 가지고 생생한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한 나머지 안타까운 이런 현실이 있고 은퇴한 우리들을 이곳에 오게 하는 것보다 현장에 목회하는 현 당회장들을 순차적으로 불러서 이런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정신을 이어받길 원치 않느냐 또 현실로 어려움이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싶고 물론 우리들이 배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는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니까 예,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또 목회를 했던 걸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장로님들 중에 좌우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네. 그 현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내가 당이 있는데 최장이 어디 있는지 나는 잘 몰랐어요. 당뇨다라고 하니까 아, 이 최장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약을 먹듯이 예, 내 현실 앞에 이런 위기가 당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저리게 느끼지를 못하고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고신교단은 지금 앞장서서 이렇게 일은 안 하지만 어느 교단보다도 이 정신을 철저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안심해도 되고요. 또 때가 이르면은 앞장서서 이 사역은 분명히 감당할 것인데 목사 이전에 황중선 맞습니다. 예. 장로님이 예. 평신도로서 앞장서게 된 것을 목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모든 동역자들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신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예. 한동훈 위원장 말 나와서 예, 예. 제가 그분에게 한번 좀 근거를 하고 싶은데 예, 예. 지금 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네네. 통진당에 있던 사람들 다 끌어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쳐내버리고 예. 그러니까 자기 사당을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나라를 망치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치자고 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쯤에서 강화문 세력이나 또 자유통일당이나 맞습니다. 이분들하고 만나서 하루속히 만나서 맞습니다. 만나서 연대를 해야 됩니다. 연합전선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연대를 해야 됩니다. 예. 이거 지금 이 순간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결과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강력하게 근거하고 싶은 것이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지금 일단 나라를 살려야 될 그런 시점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예,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네네. 바란다면은 지금 시급하게 자유통일당하고 우파 쪽에 있는 정당들로 만나가지고 연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걸 꼭 하기를 권고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공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떨어진 지지율이 조국 혁신당으로 다 가서 사실 좌파 정당의 퍼센트지 지지율을 합쳐보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광화문과 손을 안 잡고 당 혼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파 전체 진영과 싸워서는 못 이기는 수치가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겨도 좌파 전체 진영은 못 이긴다. 이제 이런 추이가 나오고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빨리 힘을 합쳐서 나라를 일단 구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해야 된다는 꼭 누군가는 이 영상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이 국민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잘못돼 가지고 지금 이 야당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주일학교도 좀 활성화를 해서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보면 기독교 말살을 하기 위해서 뭐 20여 명이나 서명을 하고 야단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북 보내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 앉아가서 녹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정치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는 그동안에 그런 문제에 대해 심각하지 않았지만은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요사이에 감화하는 거 보면 첫 번에는 좀 잘하는 것 같더니 뭐 아무데나 쫓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예, 예. 그 사람이 뭐 서는 방어도 있다고 네. 자기 위치를 잘 봐서 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경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런 좀 느낌이 있어요. 또 뭐 나이 젊으니까 그렇지 아까도 누가 말씀을 했잖아요. 법에는 능통한지는 모르지만은 예. 정치 공부를 좀 새로 하고 또 노인들도 좀 많이 만나고 이게 좀 융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독교회는 교육이 주일학교부터 좀 철저히 돼야 되겠다.
그 일반 현재의 교육이 이게 너무 그 좌편향의 교육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상태다 이거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까운데 네. 우리 주일 학교부터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고 초등학교 교육도 이 교사들에게 좀 어떤 혁신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아, 네. 네, 사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미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예, 예. 지금 우리 앞에 닥친 것은 예. 시급한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지금 시급합니다. 예. 공산해야 되느냐, 자유민국 자유대목을 지키느냐가 예. 중요한 입장에서 맞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에 네네. 도둑아 우리 순복음 교단에 예, 예. 목사로서 참 호소하고 싶은 게 있냐면 예,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우리 5천 교회 7천 주의 종들과 160만 성도들이 순복음 교단에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지금 다 조영기 목사님이 지자고 또 후배입니다. 예. 조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남겨 유지 나라를 지키 공사를 막아야 된다. 네네. 안보 국가 안보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던 그것들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순복음 교단 160만 성도는 7천 주의 종들은 이번 4.1 선거 때 네네. 하나가 되어서 맞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뭐 한두 명이 된 게 아니라 한동훈이나 정치색이 어떻게 하든 간에 맞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는 일어나서 나라를 지키는데 기도하고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지금은 우리가 뭐 영적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게 나라 살리는 것 교회 살리는 것이 성령운동이고 예. 이건 구국운동입니다. 맞습니다. 그 때문에 논할 것 없이 생각과 차이가 다를지라도 이번 마지막 한국교회에 주어진 기회 위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기회를 줬습니다.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고 열방 가운데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60만 순복음교단 성도들이여 7천 주의종들이여 일어나 이번에 부활절 때 하나가 되어지고 4월 12 선거에 하나 되어서 우리 자유통일당만 애국운동하고 있습니다. 구국운동 예. 여기에 표를 던지고 함께해서 꼭 나라를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중요한 때라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 가지고 하나가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호소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 교회만 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교회만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면 사실 못 이길 게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 이번 4월 10일 진짜 교회가 이 애국하자는 요 주제만큼은 하나로 좀 뭉쳐가지고 먼저 대한민국을 잘 살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각 교단을 이제 대표해서 이 자교총에서 나오셨는데요. 각 교단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 목회자분들에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만큼은 우리 왜냐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장로님들, 권사님이 들어가 계시지만 어느 당에 들어가시는 순간 기독교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못하시잖아요. 당론을 따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중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걸 20년, 30년 전에 내다보시고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니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빨리 만들어서 국회로 넣어야 된다. 이거를 하기 위해 자유통일당이 지금 준비를 열심히 25년을 달려왔습니다. 25년. 이번에는 반드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서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목회자분들이 각 교단에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호소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뉴스에서도 보면은 자유통일당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비례당을 얘기할 때도 꼭 예, 예. 얘기가 맞습니다. 없어요. 빼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데 예. 이게 우리 자유통일당을 우리 교인들이 네. 예, 참 협력을 해서 찍어서 여기서 비례대표를 많이 모아놔야 합니다. 예, 우리 정강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1명이라도 돼서
200명을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이번에 꼭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선거에서 우리 교인들이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찍지 않으면은 이 문제가 커집니다. 이 나라가 이게 바로 잡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0일 자리는 만들어야 되니까 예. 우리 교인들이 다 찍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찍어서 꼭 이 뜻을 실현하는 그래서 나라를 아주 개혁하고 새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공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짧게 또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교단에 계시는 분들 합정당이 여러 개 있지만 예. 이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이면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 정당은 네네.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정당을 지지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사회를 나라를 지키고 복음통일하는 일로 예수 한국 만들고 선교 한국 만드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청년들 인재 영입을 예, 보니까 예.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예. 지금 우리 한국의 정당이 뭐 5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예. 국가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를 가장 앞장서서 대변하고 또 싸울 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 없습니다. 예. 자유통일당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됩니다. 50석을 하든 20석을 하든 네네. 국회 진입시켜야 됩니다. 네. 자유통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하게 되면 일당 100이 됩니다. 저쪽에서 뭐 가발하든 어쩌든 그건 상관없이 다 쳐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포팅 역할도 할 수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이 지금 자유통일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자유통일당을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국회 진입할 수 있도록 이웃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합쳐가지고 이 일에 동참해주고 표를 찍어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창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무주 구천동 출신 전영창 교장님이 3년 동안 화요일 금요일 훈화의 요지가 정의는 후에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줄 길게 서 있고 돈 주고 하는 데 서지 말고 너 혼자라도 정의롭고 바른 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국민의힘 당과 자유통일당의 대표들이 특별히 자유통일당 대표단이 국민의힘을 찾아서 현실의 어려움을 서로 토론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면 좋겠다. 상대방이 요청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하는 그런 대표를 여기 살 수 없으면 이 정경총회장을 통해서라도 몇 사람 선정해서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 그것을 듣기를 바라고 두째는 한국교회 폐쇄 법안을 제출한 맞습니다. 70몇 명인가? 78명. 78명을 79명인가 되는데 한 명까지 79명입니다. 예, 우리 자유통일당이 네네. 정치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국회의원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게 급선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 문제를 급선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은 넌센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에게 건의하여 이 문제를 속히 대표성을 띄어서 접견해서 좋은 대화의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교회 폐지법을 네네. 주창한 그 79명의 예예.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를 아주 널리 공개해 가지고 이번 네네. 국회의원 때에는 선거 때는 아주 낙선 운동을 철저히 해서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인데 예, 민주당 의원들 안에도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냥 이런 법들을 막 발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78명이 민주당이 아, 그것은 예.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국회에 간 네. 120명인가 뭐 130명인가 크리스찬이 있는데 예, 예.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자, 맞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가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기회라고 보는데 비례대표를 우리 자유당이 몽땅 당선시켜가지고 좀 국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전국 성도들이 이번 기회 놓쳐보면 도루묵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번에 좀 선거에 임하고 표를 좀 잘 찍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전국 계시는 성도 여러분 금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비례대표는 꼭 몽땅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 살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라를 살리는데 정치인들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예. 살려야 되는데 우선 아까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79명의 이 명단들을 네네. 아주 널리 퍼뜨려서 예. 네네. 당선을 완전히 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국회를 예. 열 때 그때 기도를 갖다 우리 목사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나라가 기독교에 세워진 나라인데 예 맞습니다. 오늘날에는 빨갱이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빨갱이들이 좌파가 아니에요. 빨갱이에요 완전히. 네네. 간첩이 아니에요. 빨갱입니다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갖다 석권해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그러니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갔어요. 앞으로 우리 자손들이 좋은 세대를 만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교회를 없애자고 한 이런 발의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서 이번 선거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당선되지 맞습니다.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대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중근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다윗의 물맷돌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1,200만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투표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예. 투표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곳에다가 표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아, 그런 교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지금 들어가서 싸우려고 25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가 이번에 맺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다윗의 물맷돌만큼 능력 있는 개인의 투표권을 꼭 한 장씩 한 장씩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 여러분 내일도 오후 2시에 또 교단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총회장님들 때문에 아, 장로님들 모시고 방송을 이어가니까요. 계속해서 방송 고정해 주시고요. 또 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